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람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김 총비서는 핵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만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나라의 핵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완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신형 ICBM급 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공헌한 국방공업부문 일꾼, 과학자, 기술자 등과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비서는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북한군에 구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다지는 과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인민들이 없었다면 국방발전은 생각할 수 없었다면서 더욱 강해진 전략적 힘으로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기념사진 촬영에 참가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전략 무력을 대표하는 핵심의 공격 수단을 완성해냈다고 밝혀 화성 17형 개발에 의의를 부여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미사일을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 아니라 기존 화성 15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